괜찮은데?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안녕! 나는 오마이걸 지호라고 해. 내가 오늘 내 인스타 피드를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줄 텐데 오늘은 특별히 반말로 진행할게. 괜찮지? 자, 그럼 시작할까? 나는 완전 기억하지. MMA,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우리가 돌핀 무대를 할 때 입었던 빨강색 옷을 입고 내가 백스테이지에서 찍었었어. 응? 그래. 됐다. 짜잔. 맞죠? 맞지? 응? 왜냐면 내가 너무 이거에 빠질까 봐도 안 했었고 그러고 뭔가 피드를 잘 꾸며야 된다고 들었는데 잘 꾸밀 자신이 없었어. 근데 그거는 지금도 없긴 하지만 뭔가 우리가 미라클이랑 못 만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조금 더 만날 수 있는 매체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만들게 됐지. 내가 효정 언니한테 어떤 빵집을 소개시켜줬어. 그게 단팥빵이 굉장히 맛있고 고구마 안고빵이 진짜 맛있어. 앙금빵이 진짜 맛있어. 그래서 거기를 효정 언니한테 추천해줬는데 효정 언니가 이제 그걸 먹는 영상을 찍었으니까 정희 언니를 확인해보렴. 호호호호호. 나는 이 한복 사진. 우리 연말 무대 중에 한복을 입고 했었던 무대가 있는데 한복을 이렇게 입었던 적도 제대로 이렇게 입고 무대를 하는 게 처음이었어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부채랑 우산을 이용해서 퍼포먼스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 초콜릿색? 사실 무대 아닌 곳에서는 단발을 해도 나도 막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 생각은 하는데 내가 단발로 잘랐지만 아직 긴 머리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긴 머리에 더 집착을 하는 것 같아. 자칭이 아니고 타칭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우리 팀 중에 섹시가 가능한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럼 나는 포크송. 내가 포크를 좋아해. 그래서 포크송을 한번 내보고 싶어. 솔로 한다면. 나는 만약에 내가 개인 활동을 한다면 라디오 DJ 진짜 해보고 싶고 그리고 MC도 좋고 이렇게 사진 오늘처럼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내가 좋아해서 사진 찍는 것도 좋고 오늘 연기도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어. 그때 특별 출연했을 때도 되게 잠깐이었지만 뭔가 배우는 게 있었어.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 그래, 기대해줘. 해시태그 공개할 수 있는 사진첩. 그러니까 한마디로 괜찮은 사진만 모아놨다는 거지. 여기 올라왔던 사진은 다 내 사진첩에는 없어. 다 지웠거든.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사진첩을 만든 느낌? 그래, 내 인스타 피드 보면서 같이 얘기했는데 재미가 있었니? 효정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도 많이 많이 봐주고 우리가 찍은 사진은 뷰티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줘. 안녕!